죽었네? 설마 내가 죽인 거야? 아유아유. 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땡큐. 귀여우거든 일단. 수비하지 말고 공격하자 요야. 맨날 수비하다가 찌발리던데 핑차이로. 죽었네? 설마 내가 죽인 거야? 미친. 사운드 들리는 쪽에다 그냥 쐈는데 심지어 헤드 맞고 죽었어. 미친. 아닌가? 갑바 맞고 죽었나? 어디 맞고 죽었지? 맞네. 머리 맞고 죽었네. 머리 구멍 뚫렸네. 와, 이거 신고각이다. 이거는 핵 신고각이다. 발소리 여기서 들리길래 그냥 거기에다 맞춰놓고 그냥 쏴버렸거든. 혹시나 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맞으면 좋고 아니 말고 이런 느낌을 사는데. 야, 탄 뭐 이따이니? 어이가 없네 탄이. 제 스캐브, 아 레이더도 웃는다. 너 탄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굳어버렸구만. 야 상대 핵이야! 이러고 나 죽었어! 상대 핵이야! 상대가 핵이라는 생각에 거의 싸울 의지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지. 나였어도 죽자마자 아 X가 핵이네 이랬을걸. 이거는 핵으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뭐야 얘. 얘도 헤드 맞고 죽었나? 와 얘도 헤드 탑이야. 미치. 얘들아 신고해라. 이것이 바로 개자렉이다. 다시는 작은 유형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개빡고수의 랩.
레이더인 것 같아요. 아까 레이더 소리 여기서 들렸으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지. 예상 범주 내였습니다. 나무 파는 소리 들었었는데. 수술킷 가방에 다시 가야겠다. 호잉은 취미소리다. 약간 얼씨구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건 놀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것들 왜 소리도 안 나도 안 내? 것들이 랩의 핵창이를 정화하기 위해 레이더 같다고? 호잉 못하네요. 저 핵창이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호잉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유이요. 아니 뭐 겁먹으라기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쏜 거예요. 발소리는 확실히 들렸어. 그래가지고 적이 있겠구나 한 건 알았는데 이제 헤드를 맞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 대라도 맞추면 얘가 움직이겠지. 좀 움직이게 만들려고 총을 쏜 거예요. 소리를 하나도 안 내주잖아 걔네가. 근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지. 그치? 오히히히히 하하하하. 용서해 주겠어, 레이더 녀석들. 내가 잠깐 좀 바쁜 관계로. 레이더를 잡긴 해야겠는데.
자꾸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슈슈카! 한번 맞추긴 했네. 라플비 그렇지. 좋아요. 라플비가 있으면 따라오는 건 M6이. 축구 세레모니 하시네. 저 유튜브에서 예전에 봤었는데 그거 저렇게 하면 무릎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알아가지고 뭐였더라? 맞아. 손흥민 선수가 자주 한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걸 자주 하는데 무릎이 괜찮을까 뭐 이거 알아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유튜브가 결론은 풀잔디는 괜찮다였어. 인공잔디는 안 괜찮고. PMC 돌 레이더인데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긴발로 왔네.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